Story do Gomes.쇼미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살고 계신 분인데요. 인천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신대요. 근데 아이가 둘이라서 총 4인 가족이고요. 전용 84형 매수를 하고 싶기는 한데 총 투자금이 지금 3억 원대 초반밖에 되지 않아서 고민이시라고 해요. 안 되면 더 작은 평형을 좀 매수할 것도 생각은 하고 계신데 직장이 또 강남이라서 출퇴근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아이들도 이제 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추천해 줄 만한 단지가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총 투자금이 3억 원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큰 지금 투자금이 있으신 것은 아니죠. 근데 거기다 이제 강남에 또 직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강남 출퇴근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실거주할 예정이기는 하시지만 장기적으로 또 투자 가치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인천 쪽이 최근에 집값 조정을 많이 받았고 또 공급이 당분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좀 적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하실 때 실거주와 투자 같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내가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까지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이제 영끌족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매수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거나 뭐 최근처럼 이제 금리가 갑자기 인상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버틸 여력이 없겠죠,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는 3억 원대 초반까지 이제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매물을 좀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은 청천동 쪽이에요. 특히 이제 상공역 부근을 잘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이제 신축과 구축이 모두 있죠. 먼저 이제 신축을 한번 보여드리면 올해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청천 1구역을 재개발한 부평캐슬 더샵 포스트가 있고요. 청천 2구역을 재개발한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둘 다 이제 상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괜찮거든요. 근데 부평캐슬 더샵 포스트가 조금 더 상공역에서 가깝습니다. 이 상공역 같은 경우에 7호선이기 때문에 이 7호선 타고 이제 강남까지 접근이 또 가능하시죠? 거기다가 이제 향후에 부평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 여기에 이제 GTX-B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천 중에서도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GTX-B 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뿐만 아니라 여의도 쪽으로도 접근이 또 용이해져요. 이 GTX-B 같은 경우에는 2030년 개통을 지금 예정하고 있기는 한데 뭐 조기 착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두 단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2020년도에 분양을 마쳤어요. 그래서 하루 차이로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부평 그랑힐스는 이제 5,050세대의 대단지예요. 그 중에서 이제 2,900세대 정도를 일반 분양을 했었고 건설사는 이제 대림산업이죠. 그래서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이제 단지 내 청천초등학교가 있어서 초품화 단지고요. 뭐 인천 외고나 명신여고, 뭐 세일고등학교 이런 데들도 이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군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부평캐슬 더샵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1623세대인데 그 중에 1140세대가 일반 분양이 됐었죠. 다만 이제 여기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까지는 이제 근처에 있는데 고등학교는 좀 도보로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상공역 접근성은 이 부평 그랑힐스보다 더 좋죠. 시공사는 이름에서 이미 추측을 해보셨다시피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 분양가는 그러면 어땠느냐? 부평 그랑힐스가 살짝 저렴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지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물이 섞여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4천에서 5천 정도 사이에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한 3천만 원 정도 붙어 있으니까 지금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분양권 같은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양권보다 조금 더 시세가 높아서 5억 7, 8천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 2억 6천만 원에서 뭐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시세도 일반 분양가랑 비슷하게 부평 그랑힐스가 살짝 저렴하고 또 매물도 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공역이 사실 이제 그 부평 캐슬 더샵 퍼스트가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아까 프리미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조합원 입주권이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더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이제 프리미엄이고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가액과 시세 차이가 이제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만으로 지금 따져보실 수는 없고 총 투자금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다만 이제 프리미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면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좀 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가 거래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 이제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제 납부를 하시는 건데 기존 매도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그 기존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뭐 납부한 금액 중에 일부를 매도인이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조건이 되면 대출을 또 승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뭐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것들은 분양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시는 거니까 분양계약에 따라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주면 되는데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이제 그 일반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보다 더 적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 분담금을 이제 나눠서 내는 건데 추가 분담금 중에서도 뭐 매도인이 일부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까지 이제 매도인한테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주비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껴있으면 이 대출을 또 승계받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이 되다 보니까 거의 뭐 대출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대출로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진 않다. 결국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 두 신축단지의 경우에도 그 비교를 해보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이 1억 원대 초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거의 4억 원대 초반은 돼야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대신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보다 동호수 위치가 좋고 그리고 조합원 옵션도 더 좋은 것들이 있고 또 평형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총 투자금이 지금 3억 원대 초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신축 두 단지를 좀 노리시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더 작은 평형을 보더라도 3억 원대 초반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생활하시기에는 좀 협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옆 단지로 좀 눈을 돌려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근처에 이제 구축이 있는데요. 청천푸르지오 그리고 상곡 한우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84형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청천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원대 초반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상곡 한우 아파트는 여기는 이제 상곡역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4억 원대부터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금이 3억 원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천푸르지오 매수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2257세대 그리고 1998년도에 입주한 단지예요. 근데 다만 용적률이 280%가 넘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리모델링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보셔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재건축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리모델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그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내 집을 새로 고쳐서 짓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점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하도록 하려면 사업성을 어느 정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 내력 벽 철거라던가 뭐 용적률이나 일반 분양 비율을 좀 높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아파트 구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파트 시세를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용적률이나 뭐 일반 분양 비율을 높여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조금 더 가능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청천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뭐 리모델링으로 충분히 탈바꿈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수 시점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이 당분간 공급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 주택 공급량을 한번 보시면 한해 이제 적정 수요량이 14,000 가구 정도인데 2022년에 39,000 가구, 23년에 4만 가구, 24년에 19,000 가구, 그리고 25년이 돼야 9,000 가구로 되기 때문에 2025년이 돼야 그나마 이제 적정 수요에 맞는 공급량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인천 중에서도 부평 같은 경우에는 부평 그랑힐스 그리고 부평 캐슬 더샤 퍼스트가 이제 대규모로 공급이 2023년 하반기에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당분간 크게 공급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입주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세를 같이 이제 끌어내리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청천푸른지오 중에서도 84형 이제 매수를 권해드리는 거는 여기가 이제 부평 그랑힐스 같은 경우에는 84형이 전체 5,050세대 중에 1,195세대밖에 없고요. 부평 캐슬 더샤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가 지금 1,623세대 중에서 347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84형이 상대적으로 좀 희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셨을 때 청천동 푸르지오 매수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